그때는 나 뚱뚱했나? 네. 뚱뚱하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뚱뚱했지. 요즘은 살을 많이 빼가지고 사람 못 알아보더라고요. 진짜 못 알아보더라고요. 못 알아보더라고. 5kg만 더 빼려고. 네. 아, 안 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빼야 돼. 아, 빼야 돼. 아, 그만 미치겠네. 일 때문에 미치겠어.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깜깜해지만 하고, 월말 이렇게 하고, 이거만 하고. 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물고 털은 지가 지금. 좀 돼요. 깡패시스러운데. 깡패예요? 깡패 진짜. 깡패야. 감자같은 약. 내가 옛날에 왔을 때 깡패 된다고 했었잖아요. 맞아. 하면 약간 깡패 진다고 했지. 그때도 깡패 짓을 좀 하고 있었어. 그때. 깡패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깡패가 됐구나. 진짜 깡패가 됐구나. 진짜 이제 사냥을 하는 딱 저쪽에서 딱 보이자마자 가서 그냥 탁 물어갖고 막 털어. 제가 그걸 봤어요. 가까이서. 아 나 진짜 놀라셨겠네요. 너무 놀랬죠. 그 뛰어넘는데도 내가 무서워서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행동을 없애는 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 없으면 뭐 이렇게 가만히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자꾸 왜 이렇게 하고 가면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행동을 끊었습니다. 못 짓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걔가 행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행복하냐. 행복하면 걔가 내가 어떤 행동의 아웃라인을 딱 정해줬단 말이죠. 벗어나지 못한 아웃라인을 보내줬어. 정해줬어. 근데 그 안이 행복이면 들어왔을 때 그 아웃라인에 있을 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행복이면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냥 아웃라인을 정해주고 너 나가면 안 되라고만 압박감만 계속 준다는 거지. 그러면 그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잡지 못해요. 그 아웃라인으로 딱 들어왔을 때 행복이 있으면 그게 습관으로 자리잡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이 아웃라인은 그냥 강제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웃라인이 또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어느 게 행복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선을 딱 그어줘야 여기가 행복이다, 여기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아는데 이 선이 없이 계속 행복만 주면은 경계가 없는 거지. 그럼 걔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건 이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 이런 거는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다. 근데 그 행동 안에 들어왔을 때 걔 심리상태 그 행복감을 누가 주느냐? 어머니가 주시는 거죠. 제가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줘요? 내 길은 아니고 내가 줄 수 없는 배우는... 그렇죠. 어머니가 배우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르치는 거는 아웃라인을 만드는 그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행동을 만드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어머니를 보고 얘가 행복하느냐, 그냥 엄마만 보면 무조건 행복해지고 근데 엄마를 보면 평안해지느냐, 그걸 먼저 만듭니다. 그렇게 강력해지죠? 네. 강력해지면 아웃라인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노사인을 가르쳐드리는 거죠.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이게 행복이잖아. 네. 벗어나면 노 끊어서 다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벗어나면 이 안에 다시 집어넣어서 노 하고 끊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동이 계속 강화가 되겠죠. 그 다음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보면서 평온함을 느끼면 그 다음에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행동을 가르친 다음에 옳지 평온함을 주고 벗어나면 노 그 행동에서 벗어나면 아웃라인 다시 제시하고 다시 행동을 안에 걔를 안착시키고 다시 옳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그 행동이 기쁨이 되려면 엄마를 보고 기쁨을 느껴야 된다. 만약에 그게 형성이 안 되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에너지나 밝은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게 엄마를 보고 그게 안 생기잖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먹이밖에 없어요. 먹이밖에 없죠. 먹이를 주는 거야. 아, 얘가요. 네. 어디 이제 갈 때 만약에 산 같은 데서 목줄을 풀잖아요. 네네. 얘는 먹이 없이도 내 옆에서 항상 있어요. 네네. 얘는 공이나 먹이가 있어야지 와요. 그렇죠. 네. 그거는 올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먹이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먹이를 주는 당신이 있는 거지. 내 목적이 먹이인 거지. 네네. 먹이는 먹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도구일 수는 있겠죠.
나와의 대화의 관계를 형성하는 도구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목적이 되면은 그거는 올바른 훈련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주구장창 시키는 거는 엄마를 보고 편안하느냐 행복하느냐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할 거예요. 나머지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근데 엄마를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게 100이라고 해보세요. 100으로 100이라고 해보죠. 100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노 했어요. 강제력을 상쇄했어. 강제력이 80이야. 80이야. 그러면 20 남죠? 그럼 효과적인 교육이 되겠죠. 강제력이 행사하고 다시 행복으로 들어왔어. 20 남잖아요. 근데 엄마가 행복감을 엄마를 보고 얘가 엄마를 보고 행복감이 50이야. 근데 엄마가 강제력을 80을 사용했네. 마이너스 30이죠. 관계가 깨지죠.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이잖아. 기껏해야 나한테 주는 행복이 50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80이라는 거지.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교육입니다. 그건 걔한테 마이너스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얘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 보죠. 예를 들어 얘가 사냥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공을 물고 싶거나 그것도 얘네들이 욕구예요. 얘네들의 행복감이겠지. 그러면 얘네들 행복감이 120이야. 저걸 가서 쫓고 물고 싶어. 달려가고 싶어. 통제력이 커서 120이야. 그러면 이 120을 끊으려면 어때요? 강제력이 120 돼야 되겠죠? 아니면 140은 돼야 되겠지. 근데 엄마가 줄 수 있는 행복감은 100이야. 그러면 100이 되겠어요? 100이 될 수가 없지. 그치. 내가 끊었는데 그럼 내가 100을 주면 마이너스 30이잖아. 그럼 걔는 불행하죠.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행복감 200 줘. 200 줄 수 있어. 내 눈이, 날 보는 행복감을 걔한테 준다면 200이야. 근데 저기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원인 자극이 130 필요해. 130. 130에 대한 욕구가 있어. 근데 그걸 아웃도라인으로 탁 강제로 끊었어. 130으로 탁 끊었어. 70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행복감이 크면 클수록 내가 걔한테 줄 수 있는 강제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원인은 강제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걔한테 줄 수 있는 행복감, 평온함이 몇이냐가 중요한 거야.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이 일어나면 끊어내고 이 안에 다시 집어넣는 거지. 원인은 나다. 내가 걔가 나를 보고 뭘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관계 틀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 진행이 됩니다. 그게 안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지면 저도 어쩔 수 없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랑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를 막 얼마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진행 속도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